마! 구독해라! 꽃자님 인천 가시네? 아, 좀 지랄 좀 하지 마, 미친놈아. 스시녀가 김치녀의 반대말이잖아요. 슬기는 누구 친구야? 꽃자야, 체리미야, 너야? 그런 게 있을까? 꽃자님, 화이팅입니다. K님, 어머, BJK님. 6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머. 나눠줘서 힘들 거야, 지금은. 어, 감사합니다, 심적으로. K님. 어, 저분 진짜 K님이야. 꽃자님. 화이팅입니다. 항상 케이님. 어. 어머, 감사해요. 저분도 우결할 때 달달하던데. 야, 케이 저분이 나한테 빨대 꽂을 게 뭐가 있니? 시청자가 내 3배인데. 3배요? 말 같다는 소리야. 뭐 선 소리 하시는 거지? 케이님. 조만간 합방 한번 해요. 네 누낭 좋아얀. 아, 콧물 나온다. 어, K님 몇 살인데 다 보고 누나래요? 이쁘면 누나죠. 몇 살이에요? 이쁘고 돈 많으면 누나. 몇 살인데? 아, 이쁘면 누나. 맞아. 맞아. 89예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이쁘네. 아, 지금 담배 필라 그랬는데. 아. 담배 필라 그랬네. 나 92년생이야. 아, 92구나. 9292. K 희망 고문 하지 마라. 뭐 너 지금 그 꽃자님을 명태 취급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나 별풍선 충전하면 이걸 조만간 합방 한번 해요. 이걸 돈으로 잘 안 느끼나. 나 BJ분한테 너무 별풍선 많이 쏘는 것 같아요. 보고 와. 어머, 케이님 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머, 저도 갈게요.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선물이 나와가지고 이거 쉽지 않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나? 내가 BJ한테 쏘는 만큼 그분들은 나한테 안 쏴. 난감하네. 난감하네. 야반이에요, 야반. 우리 불륜했어요. 어때요? K님도 우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끝났나? 쪼기세요 누낭. 우리 불륜했어요. 한번 할래요? 아유, 불륜이라니요. 어때? 알았어요. 집에 가서 쪽지 할게요. 쪽지 할게요. 그래, 얘 우리 불륜했어요. 아유, 불륜했어요라니요. 지금 좀 정숙해야 될 때입니다. 불륜이라니요. 이젠 하다하다 꽃자까지 넘보내는. 아니 뭘 또 넘보여.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꽃자님이랑 체리님이랑 나눠줬다길래 화이팅하라고 병문 쏜 겁니다. 민준의 아자님께서 100분 100점 통금 100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나이슈. K야 그 옥수수다. 어? 그 맨날 모바일 방송 하시는 옥수수. 아! 아! 네가 여자로 보여 너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맘을 녹이기엔 충분. 아! 야, 철구 S7E4X님께서 22개 감사합니다. 시스루님께 22개 감사합니다. 저기 와이파이가
수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핸드폰 여자로 보여. 위스키 온더락님께서 23개 감사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의미가 없던 없던 이 길마저 자꾸 설레지고 있어 나 전혀 몰랐는데 원래 이렇게 예뻐 나 내 눈이 또 널 훔쳐보게 만들어 이제서야 옥수수 짭이라고? 아니 죄송한데 이 방송국에 별풍선 쏜 거에서 바로 방송국 들어간 건데요? 알았어 너도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아니 근데 왜 채팅을 안 치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채팅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드려 맞을래요? 어디 사세요? 제가 지금 잠깐 그 옥수수님 옥수수침님을 참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소 부르세요. 쳤다고요? 전에 첫팬 가입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합방이요. 합방 바보 멍충아 그거에 대한 채팅을 쳐야지 아시겠나요? 저는 말을 돌려서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안 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마 코가 좀 처진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코가 배꼽에 있어도 배꼽까지 처져도 본인은 안 만납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케이야 각도의 소감 민심을 잊지 말자. 아 좀 지랄 좀 하지 말라고 진짜. 내일 일본 가는데 투구 쓰고 가시는 거예요? 깡냉이 털리기 싫으면 조용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분이 아직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다른 방에서 채팅 치는 게 부담스러운 건가? 왜 오야? 저희야 감사합니다. 싫은 게 아니라 아직 역량이 안 돼서요. 캠 방송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저희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쪽지로 그 연락처 좀 주시면 안 돼요? 매일 주하는 의미가 없던 없던 돌려 말하기라고? 시청자분들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라면 먹고 있어서 눈팅할게요. 아니 그 쪽지 내가 그럼 그렇지 에이씨 케이님 눈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눈치가 없네요. 드림팀 태자형님께서 벌써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슈 태자형님은 그 리니지 하시는 형님이겠지? 나이슈 자 단장 형님 실전 한번 뵀었는데 근데 뭐 누가 각도에서가 뭐 뭐라 뭐시 그랬는데 이분은 딱 얼굴만 보면 모릅니까? 각도 상관없이 완전 예쁘실걸? 사람을 잘 못 보시네. 뭐가 오야 왜? 뭐 또? 야, 노썸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옥수수님께서 50개를 쪽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좋아해요? 나 커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물 탔어요.
그 좋아해요? 제가 남자 BJ들 중에 얼굴은 예, 좀 후달리지만 매력은 예. 뭐 한 3등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새끼 진짜 망상충 대장이네. 네, 제가 망상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너와의 기억이 점점 더 아, 이뻐. 선명해져와. 괜찮. 3등 안에 든다 그랬지. 제가 뭐 2등, 3등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눈척해도 나도 잘 모르겠어. 얼굴이 뭐가 후달리냐고?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근데 나는 남자들이 봤을 때 잘생긴 얼굴은 절대 안 해요. 남자가 좋아할 만한 얼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리지 않던 휴대폰 1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돌려 말하는 거 봐. 아! 티나요? 남자가 봤을 때는 그 제가 뭐 잘난 외모가 아니라 가지고 여자가 봐도 똑같다고요. 봉준이도 남캠인데 왜 길을 죽여? 봉준이가 남캠이면 그러면 BJ 준수 여기까지 할게요. 익숙한 번호가 빛나고 김바다가 1위라고? 김바다는 누구야? 근데 기광이 형 그 야외 방송 하시네? 이 형 머리는 또 왜 이리 된대? 남캠이야. 나는 컨텐츠 BJ로 가야 돼. 남캠 하면 망해.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최고입니다. 김바다가 누구야? 검색해봐야 되겠다. 김바다. 김바다라고 검색하니까 안 나와. 김바다라고 치니까 뭐 유설아, 정아, 인욱, 왁구, 바다, 황인욱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게? 김바다를 모르네. 봉준이의 본명이 김바다예요? 유튜브에 김바다를 적으라고? 유튜브에 최중규님께서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바다? 김바다. 김바다 가질 수 없는 너. 뭔데 이거?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신인 남캠 김바다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안... 와 너무 고맙네. 우라리가 100개를 사줬구나. 항상 잘 쓸게. 100개 너무 고맙다. 누구 거더라. 와 쟤 개 X같이 생겼다. 약간 정면으로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생각도 한번 바꿔봤어. 이렇게 보면 좀 너희들이 좀 보기 편하겠냐? 이렇게 보면 좀 너희들이 보기 편하겠어? 진심 망치로 때려 버리고 싶다고? 많이 적당히 까불어라. 이게 한 주먹거리다. 옥수수님 라면 드신다고 봤구나. 우리
우리 바다 사랑해 우리 느그 거들 중에 사랑해가 또 존나 멋있네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에이 에이 무서워. 아 근데 요즘에 진짜 봉준이가 대세긴 해. 봉준이가 방송도 열심히 하고 진짜 부통령은 봉준이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 라디오에서 케이야 너 갑자기 잘생겨 보이니? 아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봉준이 보다가 보니까 날라 보이노.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주면 방송할 때만큼은 진짜 봉준이 와코가 너무 부러워요. 네. 분위기 전환 여캠 탐방 가자. 그럴까요? 그럼 일단 안녕하세요. 탐방 되나요, 누나? 어, K님 962번째 팬가입 대박. 962번째 팬가입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야, 돈이 안 나. 탐방 되나요? 누구였지? 탐방 되나요 누나? 그리고 K가 퀵뼈 누구야? 빨리 아이디 불러. 방송 열심히 해야 되겠다. 빨리 아이디 부르세요. 아니 탐방 되냐고요. 마팩? 탐방 되냐고 누나. 탐방 되냐고요? 아 BJ예요? 아 진짜요? BJ 왔으면 매니저 줘야 되지 얘들아. 잠깐만요. 매니저 드릴게요. 잠깐만. 학고라서. 됐어. 매니저 줬어. 됐습니다. 야, 퀵뷰 이벤트 2580이랑 마팩이랑 또 한 명 누구냐? 빨리 말해라. 빨리 지금 퀵뷰 두 개 남았거든요. 빨리 말하세요. 아무나. 아까 팬가입 한 사람들. 좀 약간 그 햇햇뻔님 같다. 맞지? 아, 제가 아 죄송 아 제가 진짜 뭐 어떤 분이신데? 아 17이라고요? BJ 17이? 아 진짜로? 표정이 달라져? 무슨 학과예요? 제 방송의 학과죠. 저 원래 방송 30명도 안 봐요. 오늘 100일이라서 많이 보는 거예요. 아 100일이시구나. 100일 넘나 축하해요 누나. 아 끈끈이 주걱님도 퀵뷰 햇번님 같다 맞지? 아!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일 축하한다고요? 근데 누나 아닐 거예요. 저 되게 어리거든요? 저 어려요. K님? 저 어려요. 몇 살이신데요? 무슨 방송 하시는 분이에요? 저 18살이요. 잠깐 지금 쳐볼게. 내 거기에 아프리카에 18살 일본 여행 가족 여행인가요? 무슨 방송을 하시는 분이죠? 18살이라고요? 18살 이분은 뭔가 좀 연하를 좋아할 것 같거든요. 아 남캠이구나. 얼굴 보고 표정 안 좋아하시는데 89년생 28살? 저보다 6살 오빠인데 무슨 누나예요. 아니 뭐 이봄이 누나 아닙니까? 야 모를 수도 있지. 게임 방송 보는데 이봄이 누나 아닙니까? 근데 이봄 원래 무슨 방송 하시는 분이? 아 역캠 파괴하는 방송이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파괴? 아 근데 그 K님? 아 이쁘면 누나 맞죠. 전 당연히 누나인데 K님 제가 원래 이렇게 스파리 방송을 안 해요. 스파리? 이런 거거든요. 저 원래 생얼로 이제 좀 흑수저 컨셉으로 방송을 흑수저?
사람이라서 아마 에이 무슨 흑수저 아 이분 방송 봤다 아 나 이분 방송 봤다 오늘 100일이라서 약간 가슴 좀 깠어요 가슴이요? 이분 뭐 엄마랑 그 뭐야 뭐 감자 캐고 있던가? 뭐, 아 일단은 100개 팬가입 뭐 캐고 계시던데? 팬가입 한번 이거 통큰 팬가입 추만 농촌에서 방송하시는 분이잖아 아 근데 잘생기셨어 잘생기셨네요 야 야 1393명이나 보고 있잖아 내 방송 지금 몇 명 봐 내 방송 지금 200 예? 아니 나 300명 보고 있는데 이분 1393명 보고 있는데? 아 은호 게스트야? 전혀 학구방이 아닌데? 그럼 강남에 사세요? 뭐 리액션 사세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케이님? 댄스 빨리 말해봐요 저는 빨리 오로지 댄스 빨리 옴니 댄스 댄스? 1400이면 오로지 한꼬지 댄스? 그건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메이저급 메이저급 BJ분이니까 아니 뭐 메이저급이 제가 이제 아니에요. 또 댄스 오늘 역캠 리액션 하고 있는데 뭐야 위글위글이랑 토끼춤이랑 위글 딱 위글위글 아 아무튼 그 두 개 중에서 골라 곁을 깎았어 성격 좋아. 위글위글 보여주라고요? 관제탑 방금 했잖아. 관제탑 방금 했어요. 관제탑 방금 했대. 관제탑 시키지 마. 야 남자 잘생긴 남캠이 탐방하는데 섹시한 거 쳐야 돼. 아 나 줄착이 줄착이 돼 있네 원래. 아 싫어 아까 했어. 그래 나 이분 방송 본 적 있다니까. 막 그 뭐야 뭐 캐고 계시는 거 어머니랑. 야 위글위글 한다. 이 몸매가 좀 좋으신가? 위글 스펠링이 뭐지? V W 한글로 치면 나와요. 예, 한글로 치면 나와요. 거의 가방끈이 저만하신 것 같은데. W I G G 이분 고졸이죠. 아니 한글로 치면 나온다고요, 니마. 이분 키가 171이요. 와, 크다. 아이씨 뭐야 이거 애벌레야? 뭐 하세요? 오 뒷모습이 하이라이트네 뭐 하세요 이분? 아 근데 뭔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뒷모습이 하이라이트인데 왜 뒷모습을 안 보여주지? 뒷모습이 하이라이트인데 아 캔로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안 보여주시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아이 또 100점 아이 100점 감사합니다 또 야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봉봉이 아까 내가 메이지 안 들었나? 아까 뭐 뒷모습 속옷 보이면 영정당한다 해가지고 뒷모습 안 보여줬지 패션이죠 영정당한다면서 패션 봉봉님 아까 벨브는 쏘셨었거든요. 절대로 저 팬들한테 뜯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팬들이 주는 거지 팬들한테 뜯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정말로. 아 메이지 내려줘. 아 이분 열혈이에요 그 방? 어디 사세요? 어, 더 보시고 싶은 거 있어요? K님 팬분들 보시고 싶은 거 있어요? 풍박인간님 4개 감사합니다. 목도리 도마뱀 가자. 아니 저 서초동 삽니다. 서초동 아 가깝네. 나중에 저 삼각대가 풀러져서 고정을 할게 없어요. 드라곤 보고 싶다고? 나중에 합방 소리야. 한번.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케이는 헤로우한테 관심가지시네. 케이 하트 조심해라. 네 집 드롤로이다. 보여줬잖아 드라곤. 뭔 개소리야 이 새끼는. 얘네들은 뭐 한번 보여주면 만족을 못하고 맨날 보여달라 그러냐? 나도 저렇게 집착 좀 해주면 안 돼요? 역캠방 가면?
에이야, 한눈 팔지 마라. 하라고요? 넌 내 거다. 제가 아직 합방을 아무 BJ랑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진짜 재밌으신 분이랑 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엄청 재밌으신 분? 제가 그 정도 재미는 없어서. 그럼 두 번째로. 야, 철구님 저랑 해주세요. 저는 K 아닙니까? 그죠? K고, 저는 K이기 때문에, 역캠 탐방을 가야죠. 아, 쿠키 오빠 잘 가. 다 누군지 아시죠? 헐, 누구요? 헐, K 오빠 100점 생각이 고맙습니다. 그 서윤이랑 저랑 그 통화하면서 그때 했던 그 있잖아. 나이슈 이거 해줘야 돼? 나이슈. 아 근데 얘 뭐라고 저장되어 있더라? 아닌가? 얘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가자. 본인 카톡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이분이 그 서윤이 아는 동생인데 허리가 21에 C클래스. 미니. 네. 잠깐만요. 미니. 미니라고 치니까 안 나오는 잠깐만. 그래서 서윤이랑 막 같이 통화하면서 서든하면서 내가 사진을 뜯어낸 적이 있거든요. 미니. 미니라고 치니까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합방 한번 하기로 했어. 서윤이랑 같이. 저한테 카톡 한 통만 해주세요. 뭐 말할라 했는데 까먹었다.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가희라고? 아, 네네. 아 여기 있다. 이가희. 오우 개쩐다. 응? 왜 안 들려? 할 말이 뭐예요? 합방 같이 하기로 했지. 카톡 들었어요. 그 서윤이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얘기가 없네. 이응이 뭐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뭐가 할 말이 뭐예요? 아니 방금 할 말 했었는데 까먹었다며. 바보야 이거? 저 이분이 핵스나님이랑 노는 분이라고? 뭐가 할 말이 뭐예요? 저는 그런 거 모르죠. 와. 나? 와. 아, 나 뭐 말하려 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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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이 있다고요? 몰라요, 저도.